자, 한 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경주에도 지구력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 달리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구력이 좋아야 되겠죠? 아주 센스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 여러분 지구력이라는 게 뭘까요? 지구의 힘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어이가 없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구력이라는 건 어떤 일을 버티거나 오래 하거나 버티는 힘을 가리켜 지구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구력 좋으신가요? 오래 달리기 잘한다, 손. 잘한다는 도빈이랑 아은이, 저기 있는 흥청망청 친구들 잘한다고 하는데 내려주시고요. 나중에 한번 보면 좋겠네요. 저는 지금은 지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이 좋았는데, 라떼는 좋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목사님은 그 5학년, 6학년,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딱 비슷한 나이 때였을 때, 저희 군산의 시 대표 오래 달리기 대회를 나갔던 적이 있어요. 학교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그 트랙은 몇 미터인지 아세요? 한 바퀴 돌았을 때? 400미터잖아요. 우레탄으로 깔려있는 그 시, 안산은 어디가 경기장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와스타디움이 그 시, 공설운동장 같은 느낌이겠죠? 시로 따지면. 거기에 가서 할 때 1600미터 달리기를 했었어요. 이제 대회를 나갔었는데 처음 예선전은 통과했고 그리고 이제 결승을 나가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그때는 목사님이 한 5등으로 떨어졌어요.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면 그때 저희 담임선생님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연명이랑 그때 담임선생님이 담당이었는데 같이 거기서 담임선생님 집이 공설운동 옆이었어요. 그 집에서 짜장면을 시켜먹고 점심에 급하게 뛰어와서 바로 시합을 뛰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뛸 때 여기 아픈 거 알아요? 갑자기 먹고 뛰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막 뛰다가 저 목사님 스타일은 처음부터 계속 빠른 스타일로 뛰는 스타일이거든요. 처음부터 늦게 있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처음부터 선두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떴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앞에 지나가더니 5등으로 지게 됐습니다. 지금은 무거워서 못 뛰고요. 지금 오래 달리기 못해요. 축구 안 한 지 한 거의 진짜 축구를 안 한 지 한 1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운동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달리기에도 지구력이 필요한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지구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엄청난 오래 달리기와 같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한 번 두 번은 쉽겠지만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포기하지 않고 끈기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지구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엄청난 열심을 냈던 사람인데 그가 1차 전도여행 그리고 2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선교여행 4차 전도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가는 길까지 그는 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그가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냐면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렸던 그걸 마라톤으로 비유한다면 그는 몇 킬로를 뛰었냐면 여러분 마라톤은 몇 킬로죠? 42.195km잖아요. 그런데 마라톤은 42.195km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거리는 약 26만 킬로라고 합니다. 약 26만 킬로 동안 그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거예요. 그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리고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기도 했지만 늘 그는 어떤 상황가운데 있더라도 그는 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배신자 라고 하면서 바울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바울의 목숨이 위협하기도 했지만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인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를 다 끝냈대요? 못 끝냈대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난 선한 싸움도 싸워봤고
달려가야 할 길도 나는 끝냈어. 그리고 나는 그 길을 통해서 믿음도 지켰다.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지구력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해서, 네, 그렇죠. 교회에서 모든 정답을 하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이렇게 말하면 다 할 수 있죠. 믿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누고 싶은 거는 또 뭐가 있냐면 바울에게는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은 의의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목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상을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유행했던 운동이 뭘까요? 달리기. 다르게 표현하면 마라톤. 네, 여러분 그래서 마라톤 얘기했겠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운동이 마라톤이었습니다. 바울은 마라톤 우승자에게 주는 그 면류관, 그 월계관을 쓰는 광경을 상상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봤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서 완주하면 분명히 월계관을 씌워주듯이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더라도 이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다가 상을 주실 건데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운동 경기, 그 당시에 문화와 그런 문화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비유를 하면서 알려줬던 거예요. 마라톤의 비유를 통해서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적이 있나요? 네, 어떤 걸 노력해봤나요? 무엇을 얻기 위해 뭘 노력해봤나요? 목사님은 많이 노력을 해봤겠지만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얻는 것은 쉽지가 않다.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얻는 것들도 있겠죠. 쉽게. 하지만 진짜 실력이 필요한 것, 가치가 있는 것들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다이어트하는 3일 만에 비법, 7일 만에 비법, 뭐 21일 만에 운동하기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약 먹고 빠지지 않고요.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긴 시간과 노력, 시간들이 필요한데 목사님은 이 다이어트보다 꼭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지금도 못하는데 목사님은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꾸준하게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좋은 가치가 있는 것들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예전의 생각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윤영무 친구들의 것과 성경학교를 끝나고 윤영무 친구가 이런 소감문을 썼어요. 소감문을 적는 게 있었거든요.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뭐라고 썼냐면 그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왜냐하면 기도회를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와 이렇게 힘든지 만나는 거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해서 여러분 쉽게 얻을 수 있다고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경주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오랜 시간 동안 길게 뛰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번 주에 목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처음에 썼던 것일까요? 바울이 마지막에 썼던 편지일까요? 기억이 안 나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6절에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이 편지 쓰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바쳤어. 이제 땅을 떠날 때가 되었어.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에서 나는 선한 싸움도 싸워봤고 나는 믿음의 경주도 마쳤고 이제 믿음도 끝까지 지켰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다른 편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필체는 마치 유언장과 같아요. 여러분 유언이 뭐죠? 여러분 제1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제일 마지막 말이잖아요. 유언은 효력과 가치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뭐예요? 그게 바로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내용은 1절과 2절에 있는데, 1절은 5학년이, 2절은 6학년 친구들이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5학년 친구들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6학년 시작!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내용은 뭐예요? 죽어라고요? 아니죠.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얘들아, 하나님은 분명히 오실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분명히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건데, 너희들이 그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전파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고 명령한 것이 바울의 부탁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달리기 선수 해봤다고 했잖아요. 6학년 때 트레이닝을 달리는데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를 위해서 악물고 끝까지 참았습니다. 왜요? 목사님은 처음부터 빠르게 달리는 스타일을 걸죠. 참고 견뎠을 때 오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언제 제일 많이 포기하고 싶어하는지 아세요? 중간에 힘들 때. 그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문적인 용어로 러너스 하이를 맛보기 전이라고 해요. 러너스 하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면 특정한 운동을 계속하는 도중에 나타나는 신체적인 쾌감이라고 해요. 마라톤 말고도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아파도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처음에 아파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아픈 것이 아드레날린 분비가 되면서 이제 그게 기억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거 끝나고 나면 다시 더 아파요. 제가 그래가지고 무릎을 수술해본 적이 있어요. 다 무릎이 아팠는데 계속 축구를 했거든요. 처음 할 때는 아파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안 아파요. 기대치 빠져도. 근데 하고 끝나고 나면 그 정도 더 아프거든요. 이거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이제 더 심하게 돼서 연골을 잘라본 적도 지금 살짝 이제 몇 프로를 잘라내본 적도 있는데 연골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걸 러너스 하이를 맛보기 전에 마라톤 선수들은 포기하고 싶다고 해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완주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관건은 그 안에서 신체적인 쾌감을 맛봤느냐, 기쁨을 맛봤느냐라는 거예요. 기쁨을 맛보아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일, 믿음을 지키는 일,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볼 때, 아까 우리 연찬이가 얘기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믿음 생활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쁘지 않은데, 감사하지 않은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완료해야 되는 것으로 하다 보면 어느샌가 포기하기 쉽고 지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아야 된다. 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봐야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해드리는 거 지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약에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일이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천국 가서도 그게 기쁨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는 일이 또 예배인데 거기 가서 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라고 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기서 하나님과는 기쁨을 맛보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단번에 알려줬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가치가 있는 것은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무작정 달려보고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보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이 믿음의 길을 달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믿음 생활 지키는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옆 사람들과 한번 손을 잡아볼게요. 어떻게 잡을 거냐면 한 친구의 손을 손목을 둘 다 잡아볼게요. 이게 로마인의 악수라고요.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할 때 손목끼리 자 지금 이 앞에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좀 까먹어요 좀 여은이하고 주원이가 자리 잡고 있는데 악수를 하고 있을 때 한 손은 목사님 뭐라고 설명드려주시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의 팔이라고 생각하고 왼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그냥 사람의 손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인 친구가 손을 한번 놔보세요. 왼쪽에 있는 친구가 손을 놔보세요. 왼쪽에 있는 친구가 놓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계속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악수는 우리가 잡고 있으면 놓칠 수 있지만 이 비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늘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 그대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이 믿음의 경주를 다시 달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하나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 생활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도 지구력이 필요한 것처럼 힘들고 지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말씀 보는 일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드리는 일 포기하지 마시고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이제 한 가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면 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요?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는 일 아직도 우리가 많이 달려야 되고 지금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배드리는 일 말씀 보는 일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선한 싸움도 했고 언제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아서 포기하지 않고 그 지구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먼저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놓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재빨리 붙잡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해달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잡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는 여기 모인 살아가는 본당 소년부 어린 형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 이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다시 그 제자리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고 언제나 제 손을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손을 따라서 다시 한번 제가 의지를 가지고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본당 신령부 선생님들과 어리석은데 하나님과 함께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포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일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본당 신령부 공동체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있습니다. 하나님 휴가 중인 기간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 믿음의 어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부탁했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신령부 어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이탈할 때도 있고
어떤 이 길을 멈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며 재빨리 그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어린 성도들 선생님들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넘어져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